안녕하세요, 물개주입니다. 제가 내려온 하행선 때도 들렀던 똑같은 휴게소예요.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삼국유사 군위 영천휴게소. 제가 군위 홍보대사입니다. 어떻게 또 배가 고파서 이쪽 휴게소를 들리게 됐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잘 하고 싶어 하시는 영법, 자유형 팔꺾기, 어제 질문 받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잠깐 영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물을 끝까지 밀지 못한 채로 올리시면은 이거는 정말 손해예요.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물을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당기지 끝까지 물을 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려보신 그런 분들은 절대 팔꿈치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본 자유형을 하면은 팔이 펴져 있으니까 이거를 힘들다고 너무 빨리 올려버리시면 안 돼요. 가능한 수면 근처까지 좀 힘드시면은 백승호 선수는 그렇게 말했죠. 호주머니에 주머니 넣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올리시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팔을 꺾다가 수면을 물을 잠긴 채로 오는 분들이 많이 봐요. 그런 걸 어떻게 교정을 하실 거냐면 팔 꺾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어깨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깨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요. 기본 자유형을 생각하시라고요. 어깨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힘만 빼. 어디? 팔꿈치 밑으로 힘만 빼면 이게 저절로 따라오는데 어깨는 롤링 없이 어깨 회전 없이 그냥 이거를 당연히 물에 걸려요. 그런 분들도 저는 교정할 때 팔꺾기를 하지 마시라 그래요. 팔꺾기를 함으로써 역저항을 너무 많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영법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접영, 한팔 접영할 때 팔꺾기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접영은 이렇게 양팔이 출수가 되는데 당연히 물에 걸리고 안 걸리려면 허리를 더 세워야 되죠. 소지섭 선수 제가 올린 영상처럼 반드시 어깨 회전에 어깨에 집중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정말 힘만 빼고 위 아니면 옆 이거는 선택을 하세요. 옆으로 돌리실 건지 좀 더 세우실 건지. 근데 이거 세우는 게 사실 팔 꺾는 이유가 힘 빼고 수영을 하려는 건데 이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최대한 편안하게 편안한 각도로 수면보다는 손가락이 당연히 위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툭 던지는 거 이거 연습 안 되실 때는 그냥 무조건 기본 자유형에 충실하세요. 기본 자유형에서 힘만 뺀다. 팔꿈치 밑으로 아셨죠? 정면에서 손등 보이는 거 리커버리 할 때 정면에 계신 분이 저를 수영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손등이 보여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팔꺾기를 하든 팔꺾기를 안 하든 손등이 보이고 그럼 입수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손날 엄지손가락이랑 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유형은 뭐 큰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접영할 때 정면에서 보시면 이게 손등이 손바닥으로 출수가 된 후 손등이 보이면서 입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게 약간 이렇게 굽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스터즈는 무조건 이거 연습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출수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새끼손가락으로 나오면 이게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기가 보여. 정면에서 봤을 때 손등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저항받게. 그래서 반드시 손바닥 출수 후에 손등이 보이면서 입수는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 자유형 팔꺾기 마찬가지. 오늘 영상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자유형 팔꺾기 리커버리, 접영 리커버리. 여기까지. 자연은 강과 산을 만들고 우리는 이곳을 언나들을 길을 만든다라는 길이 써있네요. 이번에 저희 야구 실력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신촌에 있는 야구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5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공은 15개고 저의 실력을 저도 한번 예전에 잘 쳤거든요. 제가 신촌의 이승엽 오빠 화이트 말도 안 해요. 아우 맞죠? 아 좋아 기분 좋아. 아 파울.